경기도 광주. 하굣길 많은 학생들이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.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걷는 도중 한 여학생의 돌발 행동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. 하지만 자폐하였던 학생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. 주의했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그녀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. 순간 한 그룹의 여학생들이 동그란 원을 그리며 벽을 만들었다. 그리고 차분히 그 여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했다.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.